IT 무림의 고수를 찾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힘차게 돌아온 고수찾기 송입니다. 지난주에 눈도 굉장히 많이 오고 엄청 추웠는데요. 여러분 얼음판에 미끄러지진 않았는지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. 이번 한 주도 지금은 살짝 따뜻해 보이지만 곧 다시 엄청 추워진다고 하니까요. 준비 잘 하시고요. 오늘 그럼 뜨겁게 찾아온 필살기와 함께 한 주 시작해 보실까요? 오늘은 소개해드릴 필살기가 바로 11번째 필살기인데요. 이 필살기를 제보해주신 11번째 고수님은 바로 허영준 고수님입니다. 이번에 허영준 고수님께서 제보해주신 필살기는 어떻게 보면 두 개인데 사실 이걸 하나로 합쳐보면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이런 필살기인데요. 바로 원격 데스크탑에 자격 증명을 저장하는 방법과 원격 서버의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. 함께 보시죠. 허형준님께서 제보해 주신 두 가지의 필살기는 다 계정의 자격증명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변경하는 팁입니다. 첫 번째 팁은 바로 cmd키라고 하는 이 명령어인데요. cmd키라고 하는 것은 이 컴퓨터에, 현재 보신 이 컴퓨터에서 이 대상지 컴퓨터로 접속할 때 이 사용자 계정과 암호를 쓰도록 저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cmd key/add 여기다가 이제 코알라 뭐 서버, 그 다음에 유저는 코알라의 예. 패스워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암호를 쓰시면 해당되는 그 서버에 대해 접속할 때는 코알라와 패스워드를 쓴다는 것이죠. 이랬을 때 이제 대상 이름에 대해서 삭제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변경을 했을 때는 삭제를 하셔야 되는데요. 딜리트나 아니면은 리스트란 명령을 보셔가지고 리스트 전체적인 사용 가능한 자격 증명을 나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두 번째는 원격지의 서버의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명령어인데요. 이는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들어있지 않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ps-password라고 하는 툴을 검색해 보시면 시스 인터넷에서 내놓은 그 ps로 시작한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. 여기에는 뭐 프로세스를 보는 툴도 있고 프로세스를 정지하는 툴도 있고 이 툴을 이용하면은 원격지에 있는 서버의 계정의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. ps-password를 쳐보면 제일 처음에 컴퓨터 이름을 써야 되고요. -u 여기서 이제 실제로 뭐 사용자 이름 그다음에 /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의 암호를 입력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로컬이나 원격 컴퓨터의 암호를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cmd 키 명령어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원격지를 접속할 때 사용하는 자격 증명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고요. ps-password라고 하는 시스 인터넷 툴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원격이나 로컬의 그 계정의 암호를 변경하는 그런 툴이 되는 것이죠. 유의하실 것은 이런 툴들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계정과 패스워드된 정보가 일부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항상 유의하시는 것을 주의하시고요. 이런 정보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실제로 AD가 없는 환경에서 여러 서버를 동시에 암호를 변경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, 평소와 같은 말끔한 데모 잘 보셨죠? 아, 이 필살기를 이용하면 액티브 디렉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관리하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 액티브 디렉토리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는 막 번거롭게 하나하나 입력하고 해야 하는데 이 필살기를 이용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네요. 정말 유용한 필살기인 것 같습니다. 이번 11번째 필살기와 같이 유용한 필살기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고요. 저희가 고수 중에 고수를 뽑는다는 공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처음엔 관심을 보이시다가 지금은 좀 시들하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고수 중에 고수는 3월달에 뽑는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. 이제 벌써 2월 중순이기 때문에 고수 중에 고수로 등극하실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확하게 꼭 저희한테 필살기를 제보해 주시고요. 고수 중에 고수가 되셔서 태계드에 가셔서 신기술을 보는 그런 재미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. 오늘 그럼 11번째 필살기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